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못 배운 사람이 대한민국 리더가 됐을 때 지금 일단은 김정은하고 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걸 빼고라도 좌충우돌해요. 모든 게 북한식이에요. 지금 하고 있는 게. 그래서 지금 태영호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진복 수석하고 통화한 뒤로 윤석열에 대한 무한 찬양을 시작하는데 이게 딱 북한에서 김일성, 김정은 찬양한 수준으로 막 갔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리 국힘당의 간신배들이 이끌어도 그렇게 대놓고 찬양하는 사람 없었는데 그걸 하니까 그 태영호 노래 애들 못하잖아요. 자신 있는 거예요.